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접촉자 260명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 광주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교육센터의 CCTV 확인도 고장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교육 당국의 휴원 방침에도 광주 지역 일부 학교와 학원이 수업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2020 총선 시민 모임이 좋은 후보 13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 전파력이 강한 만큼 광주시는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 어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가 198명에서 260명으로 60여 명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7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4명이 접촉한 사람은 218명이고 확진자들에게 감염된 추가 확진자 3명이 접촉한 사람은 4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시 모든 행정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라는 결정이 있으셨고 부산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광주와 전남을 방문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0대 남성인 이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부산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좌석 2번 버스를 타고 나주 혁신도시로 향했습니다. 나주에서 음식점에 들른 뒤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회의에 참가했고 다시 고속열차를 이용해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만난 음식점 직원과 진흥원 직원 3명이 자가격리됐고 확진자가 탄 시내버스 2대도 운행 정지됐습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들의 동선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 A씨의 아내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0일 낮 서구청 내 카페를 방문했고 A씨의 친구는 지난 19일 주월동의 카페와 상천동의 음식점 그리고 금호동의 PC방을 방문했습니다. 확진자의 그 발열 시점, 미열 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일부터 관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광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 집회불허 등 강제력을 가진 지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가동원령에 따라 빗고을 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44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빗고을 전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음 달 초까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약속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직접 신천지 접촉자를 파악하겠다던 계획도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신천지 교인은 3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모두 신천지 교인인 만큼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아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개 구청별로 1대1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말을 바꿨습니다. 전수조사하는 대신 신천지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에가 뭐 4만 몇천 명의 신도가 있는데 전체 신도들을 예를 들면 일일이 조사하고 한다는 건 사실은 또 무의미한 일이고요. 신천지 측도 확진자와 관련 있는 교인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하기로 광주시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구에 갔다 온 사람과 그에 관련자 혹은 우려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을 모든 걸 다 공개해 드린 겁니다. 결국 신천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접촉자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신천지가 제출한 접촉자 95명조차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동생인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찍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미 거기서 명단이 넘어왔는데도 신천지에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확진자들이 다녀간 성경교육센터의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천지 측의 제공 자료만으로는 암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CCTV 등 현장을 CCTV 등을 확인해서 이 계획 역시 CCTV 고장으로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또 경찰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오늘 3시부터 가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천지가 제출한 접촉자 95명 중 밀접 접촉자 39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나머지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광주시가 밝힌 가운데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서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가 가득한 상태인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서쪽 지역부터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새벽 또다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6시 무렵까지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비구름대가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4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더 높은 상태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비가 내리면서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이 연기됐고 학원들에는 휴원이 권고됐죠. 그런데 일부 학교나 학원은 학생들을 나오게 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 밖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방과 후 학교나 보충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학교는 고3 학생 모두를 나오게 해 교과서를 받아가게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단 나오기는 했지만 불안합니다. 좀 상황 이런데 학교가 나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과서 때문에 한번 나와야 된다니 좀 끌끌했죠. 좀.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교과서만 주고 돌려보낸 것이라며 이 정도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항변합니다. 다 지금 고3 예비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결해서 그럼 애들 교과서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다 이런 것만 안내해주고 바로 보내자. 학원들이 밀집한 광주 봉선동입니다. 학생들이 3, 4, 5 모여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면서도 어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멈추긴 했는데 일부 학원장들은 이미 상당 기간 강의를 하지 못했다며 휴원을 고민하고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21세기 병원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2주간 등원을 자제시키고 휴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은 어느 상황도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가 나온 지난주 금요일 각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상당수 학원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4,7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 중 휴원을 결정한 곳은 1,700여 곳, 35%에 불과합니다. 세 곳 중 두 곳은 수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 이렇게 우리가 공고했어도 이렇게 휴원을 안 할 시에는 뭐 따로 이렇게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방침이 전달되지 않는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신천지 교인들의 대학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전남대는 긴급 공고를 통해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나 광주교회를 다녀왔거나 관련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의 대학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외부단체의 교내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제 퇴교시키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휴업으로 마녀대에 감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모든 차량의 생산 가동을 중단하고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봉고 트럭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 모두 마녀대에 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노사 갈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건 지난 99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출범한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총선 심의 모임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검증을 실시해 좋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심의 모임은 이들 좋은 후보들의 당선 운동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권자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총선 시민 모임이 발표한 광주 지역의 좋은 후보는 모두 13명. 동남을과 서구갑을 제외한 광주 지역의 모든 지역구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시민 모임의 좋은 후보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능력과 자질, 참신성 등 모두 10가지로 각계각층의 시민평가위원 48명이 참여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후보를 모두 좋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평가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여기에 답변을 보내온 27명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좋은 후보가 국회에서 역량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당선 운동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함께 하자. 하지만 지역구별로 복수의 좋은 후보자들이 선정되면서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같은 당의 소속 후보들도 좋은 후보로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당선 운동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적극적 좋은 후보로 어필을 하겠지만 활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선정된 후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후보를 국회로 보내자는 취지의 유권자 운동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좋은 후보를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2020 총선 시민 모임 이기훈 기획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셨더라고요. 그 질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정책 질의서는 총 18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총선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가적 의제와 지역 의제를 골고루 반영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적 의제로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견해, 그리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담겨져 있고요. 네. 지역 의제로는 강주형 일자리 정책과 견해, 군공항 이전 문제, 5.18 민중항쟁 폄훼와 애국을 막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 모임이 만든 정책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각 후보들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도 담겨져 있고요. 병역이나 납세, 전과 등 후보들의 도덕성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답변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지난 1월 22일 날 정책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발송했는데요. 선관위에 등록된 AB 후보와 현역 의원 중 이미 사퇴를 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후보를 제외하고 총 36분에게 질문을 발송했는데 네. 28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회수율은 한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답변지를 받고 나서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주신 후보들별로 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뉘어져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평가의 주체인 유권자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각 후보들의 철학과 소신, 능력과 자질, 문제의식과 대안제시 능력, 이행의지와 실천계획 방안, 그리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등을
어떻게 하면 평가 항목에 골고루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평가에 참여한 유권자 의원들이 좋은 후보 선정 방식과 평가 항목을 합의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중에서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공약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정책과 공약보다는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미 국가와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요.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들 공약 중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를 최소한 5년 동안 뭐 허가를 중단하는 문제라든지 농민수당을 제도화한다는 문제라든지 네.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이전을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공약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중소기업형 청년복지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좀 눈여겨볼 만한 공약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선정된 좋은 후보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 모임이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선은 좋은 후보 웹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로 지원 목적이고요. 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총선 시민 모임 이기훈 기획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총선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대면을 제외한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모든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권리당원들과 시민들도 후보자와 정책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야3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새 당명으로 민생당을 채택했습니다. 민생당은 합당 선언문에서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 중도 개혁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 대한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목포시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훈 전 목포시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포시의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김수미 의원 등이 고발한 성희롱 의혹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6개월 만에 내놨습니다.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폭행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좀 명예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시민들 앞에서 한 발 더 다가서서 열심히 다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전 의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목포시의원 제명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시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던 김수미 목포시의원은 추가 의견서와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서류 제출 며칠 전 갑자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목포시의원은 검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학위 수여식 없이 졸업생 4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기념 촬영을 위해 학사복과 학사물을 대여하고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마저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으로 총장과 단과 대학장들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다인 3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교사 임용시험에서 공립 298명, 사립 45명 등 모두 3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이 214명이었고 경기 44명, 서울 15명 등이었습니다. 전남대는 거점 국립대 가운데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대표 도서관 건축설계 공모에 당선된 세르비아 건축가와 입상자들에게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용역비 17억 3천만 원 상당의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우선협상권을 줍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준공과 함께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 효율과 고도화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제조 공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거나 확인서를 갖춰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도 불가피한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2주일 동안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광주법원은 오는 3월 6일까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하고 법원 청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342대, 전기 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 승용차는 65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이륜차는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영업점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 월출산의 탐방로 일부 구간이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4월 30일까지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강진 무의사에서 미왕제, 영암 용암사지에서 홍계골 등 두 개 구간이고요.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예술문화를 전하는 농촌지역박물관, 미술관 우수 사례에 전남 미술관들이 선정됐습니다. 해남 행촌미술관과 고흥 남포미술관, 화순 다산미술관인데요. 폐교나 옛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근교지역으로 나들이 간다면 농촌마을 미술관도 둘러보면 어떨까요?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도 독립영화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광주 독립영화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영화계를 풍성하게 해온 독립영화를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지리멸렬과 임순예 감독의 우중산책, 김대현 지하생활자가 상영되는데요. 28일 저녁 7시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날이 포근한 가운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가 가득한 상태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오늘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에 또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6시 무렵까지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비구름대가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4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은 상태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는 내리지만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의 현재 기온 15.3도로 낮 최고 기온보다도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목포에서 13도, 강진에서 15도, 영암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리와 순천의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